지분 대량 보유 공시 의무 5% 룰이 완화됐다. 이번 공시 의무 개정으로 연기금이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5%를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번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과 기업에 주는 영향을 진단해본다. 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5% 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 건지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김인우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네. 것인데 이제 쉽게 네. 말해서 5% 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네. 룰인지 기존과의 변화되는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가지고 네. 적대적 M&A를 할 때 몰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음성적인 주식 매집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규제함으로 해서 경영권에 대한 어떤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우리 증권거래법 시절부터 도입이 됐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공적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에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인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4번만 분기별 약식 보고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일 안에 상세 보고를 수시로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개선 요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있었던 경영 참여 목적, 그다음에 단순 투자 목적 외에 제3의 투자 목적을 만들어서 그 제3의 목적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약식 보고로 보고 의무를 완화해 준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 어떠한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5%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될 시에는 무조건 예. 5일에 또 공시를 해야 되고 이게 1%만이라도 지분이 변동이 될 때마다 매번 예.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 예, 부분을 경영 참여 목적일 때 그랬습니다. 네, 이 부분을 예. 완화시킨 거잖아요. 네네. 왜 완화를 해준 건가요? 아,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네. 게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전에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그냥 주는 대로 배당금 받고 그렇죠. 오르는 그냥 시세 차익만 노렸었는데 이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주 배당금도 늘리고 그래서 주주와 기업이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성장시키고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자율지침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연기금이 2016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8년 국민연금에서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네.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개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경영 참여냐, 이제 투자 목적이냐, 뭐 지분에서 경영권 행사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냐, 이에 따라서 이 5% 룰에 해당되냐, 안 되냐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개정안에 일반 투자 영역을 새롭게 넣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문에는 정확하게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도 아니면서 네. 단순 투자 목적도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 목적이라는 거를 인정을 했고 네. 그에 따라서 보고 의무를 완화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영 참여 목적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당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임원 선임이나 해임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 행사라던가 그러니까 이사 해임 청구나 직무집행 정지 청구죠. 그다음에 위법한 증자를 할 경우에 주식 발행 유지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제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 또 경영 참여 목적에서 제외해주고 있고요.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지금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네.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사, 감사,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을 목적으로 하면 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봤었는데 네. 이번에 예외적으로 공적 연기금이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니라고 제외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제3의 목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쉽게 보면요. 국민연금,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일반 투자를 목적으로 지분을 획득을 했다가 이제 좀 목적을 바꿔서 경영 참여 수준의 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말은 즉슨 뭔가 기업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간섭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법에서 얘기하는 경영 참여 목적으로 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공적 연기금이 사실은 기업 경영에 바로 경영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조금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지금 이번에 새로 규정된 제3의 목적의 경우에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거든요. 법에 네. 정확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경우 개념이 좀 모호해서 네.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과도한 경영권 행사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개념을 좀 구체화 명확화하고 인선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보완이 좀 이루어지면 그런 우려도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이제 경영권 참여를 확대하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네네.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대한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사항과는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럼 이번 5% 룰 완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들, 뭔가의 특징적인 기업들이 있습니까? 뭐 딱 찍어서 네. 얘기하기보다는 좀 좀 지난 얘기로 하자면 배당이 없거나 지나치게 적으면서 대주주 임원 보수가 좀 과다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이 약간 소홀한 기업들이요. 네, 뭐 네. 이제 지난 얘기니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옛날에 6년 이상 무배당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총수일가 연봉은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라고 알려졌었는데요. 네네. 뭐 이런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비리가 발생한 기업들, 그다음에 뭐 견제 없이 뭐 펫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영화 분야에 뭐 대주주가 감독 친구니까 투자한다던가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배당을 안 한다는군요. 그만큼 수익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안 한다. 이번에는 좀 생략한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입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원들이 좀 과다하게 월급을 가져갔다라는 거. 그럼 이런 거 좀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나요? 예, 그거는 뭐 네.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모든 주주들이 그 네. 임원 보수에 대해서 주주총 결의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건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 동의가 있었으니까 그동안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마침 또 한진 이야기 하신 김에 오늘 예. 한진 그룹주들이 또 한번 주목받는 게 이번에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이제 형제 자매 간의 이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다,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데 그에 예.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예, 뭐 단숨에 끝나긴 어려운 이슈 같습니다. 네. 이제 702억 원의 수령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양도세 문제도 뭐 이런 해결할 지분 문제도 많죠? 예. 그럼 이번 5%를 완화로 인해서 경제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약세장 속에서도 인프라 주식이나 리츠 주식 같이 배당주가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주가 네. 상승도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현재 현금 배당 실시법인이 한 70% 수준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현재도 한 3, 4% 수준으로 국고채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투명 경영이나 배당에 대한 적극적 요구로 배당률 등이 개선이 되면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또 공적 연기금의 재정도 확보될 수 있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처를 잘 못 찾고 계신데 네. 이런 수익처를 찾고 또 배분이나 수익률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5%를 변화로 인해서 좀 걱정했던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업들의 경영권 참여에 따른 간섭 효과 이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선순환 돼서 이제 소액 주주들의 배분을 개선하며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기업 자체적으로 좀 취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우 변호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